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원 이사 또 홍덕기 연구원 오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역시나 외신 두 가지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외신은 이 이슈가 시장을 정말 크게 힘들게 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이 중국을 네. 지정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슈인지 짚어주시죠. 보겠습니다. 네. U.S. declares China as a currency manipulator, says it's using yuan to gain unfair advantage in trade. 자, 뭐 환율 조작국, 환율을 조작을 해서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 보조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불공정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우리도 환율 조작국에 지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이후에 원화는 88년도였나요 그때가? 네. 원화는 14% 절상합니다. 중국의 위안화 사실 좀 너무 약하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이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중국이 지금 7위안까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안화 환율이 너무 이 낮게 측정이 돼 있다. 낮게라는 것은 평가 절하돼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변화가 정말 글로벌 증시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이제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뭐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정말 글로벌 증시가 단기간에 엄청 많이 하락을 했어요. 관련한 기사도 준비되어 있죠. 네, 네. 보겠습니다. Here's how the stock market lost more than $1.4 trillion and counting in less than one week. 자, 지난번 5월 5일에 트윗 나오고 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약 6%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그때 지금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없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얼마나 걸렸냐면 한 달 반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려서 네. 그렇게 하락을 했었어. 근데 지금은 단 일주일 만에 고점 대비해서 5.5%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 보면 결국은 변동성 장세가 먼저 옵니다. 다시 돌아서기 전에. 근데 이렇게 됐던 이유를 놓고 보면 제일 먼저 시작은 파웰 의장이죠. 파웰 의장. 이분이 mid-cycle adjustment. 도대체 어떻게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안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의견. 그러면서의 시작.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 3천억 불. 또 그러고 나서 위안화 절하. 그죠? 강경론을 폈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또 바로 그 다음에 환율 조작국. 네? 그러고 나서 미국에 대해서 농산물 안 사.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잽을 날리고 펀치를 날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쭉 이어져서 단 일주일 남짓 만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좀 이성을 차리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던 게 역사적으로 꽤 종종 뭐 거의 뭐 한 1, 2년에 한 번씩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라고는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외신 두 가지 확인해 왔고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이제부터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한 이슈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그동안에 이슈가 쫙 있었죠. 연구원님이 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이제 미중 고위 관료들이 무역 협상을 마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발언입니다.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다음 달, 즉 9월 1일부터 남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한 덧붙여서 이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10%가 25%로 올라갈 수도 있다며 경고를 날렸고, 또한 중국이 결국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한다면은 9월 1일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달래는 모습도 이제 보였습니다. 9월 1일 관세가 인상된 이후 영향을 짚어보면요, 미국 소비자 가격은 0.17%포인트, 그리고 수입 단가는 0.9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 이익을 훼손시키고 미국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둔화가 들어서고 있는 환경에서 이러한 결정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제 백악관 참모들은 남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트럼프는 이를 시행을 했고, 중국 역시 강경 대응함에 따라서 위안화 환율의 치를 넘어서게 됐는데요. 이제 이에 미국 재무부는 5일날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꾸준히 위협을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지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환율 보고서는 1년에 두 번 작성되지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이밍 갑작스러운 건 사실이고, 결국 이날 보도자료를 보면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확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재무부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무느신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을 없앨 것이라 발표를 했고,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면서 이는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을 자제하겠다는 주요 20개국의 정상회의 약속을 위반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팍 하고 폭탄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미국의 주장대로 중국이 정부가 임의적으로 좀 개입해서 환율을 정말 조작한 건지 보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이 중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궁금한데, 바로 뭔가 타격이 있나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중요한데, 네. 보시면은 환율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역 추적자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에도 똑같은 이 삼성 핸드폰이라도 옛날에 한국에서 사는 거하고 중국에서 사는 거하고 훨씬 싸요. 중국이. 네. 거의 30% 정도 더 쌌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은 그만큼 지금 수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다 놓고 이제 환율이 7위로 더 올라가 버리니까 관세를 올리는 부분만큼 환율을 절하시켜서 계속 유지를 한다. 무력화 시키는 거죠. 무력화 시킨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 중국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무역 전쟁은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미국에서 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면 우리도 두렵지 않다. 계속 할 거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 뭐든지 할 거다.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달러를 약세를 억지로 만들어서 네. 예. 달러 약세를 억지로 만들어서 경쟁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의 위상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거는 적반하장이다.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위험도가 지금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고 자 이제는 그 환율을 너무 약하게 가져갔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가시화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약 1년 동안의 양자 협의를 거칩니다. 네. 근데 1년 동안의 양자 협의를 거치는데 그것이 다 뭐 잘 안 먹혀 들어가면 세 가지 뭐 대외 원조 관련 자금 지원을 금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부 조달 계약 금지한다든지, 또 IMF에서 추가적인 감시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위안화가 앞으로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과거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1988년입니다. 이때 그 조작국에 되고 나서 그때의 환율 평균이 한 800원대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에 670원대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즉 거의 14%가 절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결국 위안화가 7인데 저는 제 계산으로는 적절한 위안화는 6대 초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십몇 프로의 절상이 일어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좀 버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 연준을 공격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 빨리 금리 내려라. 자꾸 저쪽에서 계속 환율을 저렇게 만들고 있으니 우리는 금리를 내려서 달러 약세를 가져오고 위안화 절상을 가져오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전쟁까지도 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예전에 그 소설책도 있었고 실제 서적 가운데서 환율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들의 내용들이 사실 대학 시절에 읽었던 내용이라서 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나면서 아 이게 너무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까지 좀 격화돼서 이게 쉽사리 꺼질 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참 많이 드는데 지금 일단 환율 조작국 지정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수순이 여기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상계 관세, 이제 관세 중에 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건 또 뭔가요, 연구원님?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네.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놓겠다는 건데요. 상계 관세란 이제 수출국이 그 보조금이나 그 장려금을 통해서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에 수입국에서 이제 그 수입 상품에 대해서 그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우신 장관이 5일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IMF와 함께 중국이 누리고 있는 이제 불공정한 우위를 제거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문우신은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서 통화가치 절하를 용인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면서 이러한 행동은 이제 국제무역의 불공정한 경쟁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확인시켜준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추진한다고 이제 밝힌 상계 관세를 부여하는 조건에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앞서 미국 상무부는 자국 정부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서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 외국 기업의 수입국이 그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할 경우에 네. 이를 상세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산업 보조금이나 덤핑 행위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한 적은 있으나 환율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상계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네. 즉 이는 앞으로도 관세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 중국이 이제 미국의 말을 들을 때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네. 그림이 그려져요. 시진핑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좀 올려서 뭔가 자국의 이익을 더 취하고 싶은데 메롱 우리는 그럼 위안화 절하 이러면서 좀 이렇게 싸움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위안화 절하가 되면 이게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자본 유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버티기를 한다는 거죠. 버티기. 네. 버티기라는 거고요. 사실 중국도 계속 이렇게 가면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일본한테 썩었던 방법을 보시면 아주 급격한 엔화 절상. 자, 그러면서 당연히 달러 텀으로는 일본의 경제 규모가 확 커지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다 그럼 거품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긴 기간에 잃어버린 20년 이런 게 나온 거죠. 만약에 지금 똑같은 경우로 해서 위안화를 급격하게 절상을 시켜버리면
저 그때는 보면 이제 이런 숫자인 거죠. 7이 3.5 가는 겁니다. 네, 그 똑같은 엔화를 네, 한다면 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은 경쟁력을 다 잃겠죠. 그렇지만 달러 텀으로 보면은 GDP 규모가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GDP 사이즈로는 미국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다 거품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잘 버틸려면 위안화를 자꾸 평가절하시켜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아주 큰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왜? 자본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부동산 급락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에도 중국이 큰일 난다 라고 걱정을 했던 때가 있죠. 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때 거의 외환보유가 1조 달러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또 이렇게 가면 또 1조 달러 감소할 겁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나 있으니 대외부채를 다 갚아도 1조가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로 중국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왜? 앞으로 수출 부분이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다시피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신뢰도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미 연준도 중국 인민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은 지금 GDP 규모를 놓고 봤었을 때 중국이 전체 GDP가 미국의 한 66% 정도 되거든요. 천천히 절상시켜서 미국 수준 정도까지 크게 한다면 절상을 10몇 프로 정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경쟁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의 GDP 규모에 딱 지금 66% 수준이니까 네. 뭐 한 7, 80%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면서 절상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패권 싸움입니다. 그래서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너무 일방적인 방향으로 갈 수 없으니 위안화가 계속 절하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위안화를 절상시키면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의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즉 양국은 이제 이렇게 계속 서로 압박을 하면서 자국의 부양 정책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정말 하루아침에 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또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글로벌 경제 자체를 흔들 만한 이 큰 이슈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글로벌 증시 지금 현재 구간은 너무나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어떻게 좀 가져볼 수 있을지 연구님. 네. 글로벌 증시의 상승 트리거는 결국 달러 약세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이 달러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현재 계속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이 상승 추세를 하향 돌파할 경우에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 상승 여력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24.5%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독일의 닥스 매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국 역시 이제 상승 여력이 21.8%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순서대로 본다면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유 이사님,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다시 이렇게 시장이 너무 급격한 하락이 보이니까 네. 대세하락장 또 이 단어 거론하시는 분도 많죠. 계실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세하락장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다라는 것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치가 높아진다. 이건 뭐 당연하고요. 주식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무역전쟁 이슈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 반면에 금리가 하락하고 부양정책이 일어나는 긍정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양 정책의 강도가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을 하는데 그 반등 트리거가 달러 약세 그리고 또한 약간의 어떤 진전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이슈나 여러 가지 무역 전쟁 이슈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 시간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홍록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